많은 학생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둘러싸면서 사진을 찍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. 오늘 오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모교 부산고 방문. 선배 안 후보를 맞는 후배 학생들의 반응은 무척 뜨거웠습니다. 100여 명 학생들이 안 후보 주변에 모여 환호하며 손뼉을 쳤고 일부 학생들은 안 후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사라지자 열심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. 후배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안 후보도 밝은 표정으로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. 안 후보는 30여 분 동안 학생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갖고 검찰 개혁과 외교 문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미래 비전, 학문 융합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. 특히 한 학생이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은 뭐냐고 묻자 안 후보는 드라마 대물에서 검사 역할을 한 권상우 씨가 검찰청 정의의 여신상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을 예로 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대물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제 거기에 권상우가 이제 검찰로 나오잖아요. 거기서 이제 권상우 씨가 그 검찰청 앞에서 그 저기 그 뭡니까 이런 그 여신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한 그 여신 앞에서 정말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되고 만들어졌을 때 그 헌법 정신에 따라 그리고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선서가 있다면 그 선서할 때 그 정신 거기로만 돌아가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나라 그리고 또 그 역할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학생들과 대화를 마친 안 후보는 건물 밖으로 나와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. 한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안 후보의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부산고 정문을 막아서자 안 후보 측은 앞으로 입장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상위에서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겠습니다. 모교인 부산고를 찾아 부산 출신임을 강조하며 부산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 안철수 후보. 안 후보가 민심의 풍향계가 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.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.